11월 8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풀무불 속의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명한 풀무불 속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의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의 후반부는 절대 군주의 난폭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눈앞에 전개된 경이로운 사건에 놀란 바벨론 왕이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3장의 후반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준비하였고 세 친구들의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이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곱 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상으로 일곱 배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전수로서의 7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한 최고게 뜨겁게 타오르게 한 풀무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풀무불이었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일곱 배나 뜨겁게 한 그렇게 더 달구어진 풀무불이라면 그 결과는 평소보다 그 결과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옷을 벗기고 처형을 집행하였는데 그 방식과는 다르게 옷을 입혀서 풀무불에 던졌기 때문에 불에 더 잘 타게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의 불꽃만으로도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병사들까지 불에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 그 불이 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풀무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친구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왕이 본 것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세 친구들이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셋이 아닌 네 사람이 활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불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태울 수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다시 확인할 정도로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 바뀐 생각을 토대로 나온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핀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이 얻어지는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게 되어지는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